자, 계속해서 기출분석표를 보겠습니다. 제3편이죠. 감정평가론. 앞에다가 큰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주시고, 6, 7 문제가 늘 나옵니다. 참고로, 자, 밑줄이 6개 나올 거예요. 작년 시험도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1번, 감정평가 기초이론. 2번, 부동산 가격이론. 3장, 3방식. 4장, 물건 감정평가 규칙이죠. 자,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총 5개 장인데요. 자,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장, 3장만 잘하시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요 파트가 어려워요. 또,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3방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5장, 4번, 5번 묶어주고요. 4장과 5장도 꾸준히 각각 한 문제씩은 꾸준히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3방식, 3번이죠. 3방식에서 주로 세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거든요. 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큰 거예요. 중요한데 여기서는 보니까 전화기가 많이 보이잖아요. 계산 문제. 주로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시험에서 꼭 준비해야 될 계산 문제를 체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례 정상화 찾았습니까? 사례 정상화 색칠. 한줄 내려가서 비준가격, 전화기 있죠. 비준가격, 색칠. 세줄 내려가요. 세줄 내려가면 정액법 찾았죠. 정액법. 정액법, 색칠. 한줄 내려가서 수익가격 있죠. 수익가격, 색칠. 한줄 내려가서 환원율. 환원율, 색칠. 다섯 가지죠. 사례 정상화, 비준가격, 정액법, 수익가격, 환원율.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이 프린터 한 장이 첫 문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회 때부터 32회까지 모든 기출 문제를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서 공부할 때마다 내가 공부하는 파트, 목차를 보시면서 출제가 얼마나 되어서가 찾아보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야, 이게 중요하구나 파악이 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하는 것도 요 표에 맞춰가 해요. 동그라미가 되게 많은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 집중할 거고요. 근데 동그라미가 한 개밖에 없어. 동그라미 아예 없어. 그러면 무조건 패스합니다.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만약 강의하다가 파트 앞에 X 하러 가게 되면 한 번도 안 나왔대 말입니다. 그냥 안 보면 되시는 거예요. 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1년 강의 여러분들도 공부도 여기 맞춰서 해야 되고, 제 강의 포인트로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중요한 걸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한번 더 정리하면요.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제가 별표 핵심 단어 체크했고요. 다음에 계산 문제, 원래 공부할 거다 체크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자, 핵심 단어 제가 체크했는 게, 별표했는 것이 크게 다섯 개 파트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 공급률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고요. 세 번째가 투자론입니다. 네 번째가 부동산 금융이 되고요.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가 돼요. 참고로 32예요.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은 여기서 5문제, 정책에서 4문제, 투자 6문제, 금융 6문제, 간평 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27문제. 그럼 우리 시험은요,
학개론이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7문제가 나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3분의 2지, 3분의 2. 그래서 이 전체 파트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 5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잘하면 학교로는 고득점입니다. 그리고 정책만 빼고 나머지 파트는 계산 문제가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자, 샵 표시가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최근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예외 없어요. 되게 적게 나오면 8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10문제. 참고로 32회 시험에서도 작년에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요, 9문제, 10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약해. 절절 매거든요. 그럼 학교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1월달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첫 수업이지만 11월, 12월 별도로 기초과정을 수업했거든요. 7주 동안 했는데 그게 총 19강의입니다. 19강의. 그거 다 들으면 이제 여러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입문 과정, 지난 과정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은요, 별도로 어쩔 수가 없어요. 11월, 12월 기초과정입니다. 총 1강에서 19강인데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진도 나가니까.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어떤 경우도 18강, 19강 있죠. 맨 끝에 강입니다. 18강과 19강이 바로 계산 문제, 기초특강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들었어요. 2강 듣는 거 2시간밖에 안 돼요. 참고로 프린트도 별도로 PDF 올라가 있으니까 그 뽑으셔가지고 듣게 되면 계산 문제 기초는 잡힐 겁니다. 기초. 최소한의 기초를 잡은 다음에. 또 제가 기초피에서 따로 계산 문제 원래 꼭 풀어야 될 거는 색칠 다 했잖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6문제, 7문제 그쯤은 여기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전부 다 완벽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것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들어야 됩니다. 요것만큼은요. 꼭 들으세요. 추가적으로 공인모 게시판을 보니까 특히 학개론이 어렵고 정리가 잘안 된대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감정평가 파트하고요. 계산 문제입니다. 합치력이 몇 문제? 약 16문제. 이두개 파트가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약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두개 파트에서 너무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약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막판에 가면 점수가 50점, 55점밖에 안 나와.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제대로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로는 기본적인 고득점은 보장이 된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6문제 중에서 지수만 잘 따라오시면 4문제는 따고 들어가요. 4문제. 감정평가 쉽게 내 문제 쉽게 나와요. 그러면 몇 점이지? 10점. 계산 문제. 버리고 확 버려버리고 그냥 반타작 반타작 반만 풀어 반만. 반이 많으면 네 문제는 풀어요. 네 문제 풀고 나머지 한줄 깎아버리면 한 문제 더 드물어 따잖아요. 반타작인데.
여기서 10쯤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간평 10점, 계산 문제 10점. 조금 확보되어 버리면 틀림없어요. 내가 싫다 싫다 해도 합격하는 점수가 무조건 70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벽을 극복 못 하게 되면 이것만큼 점수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남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여러분들은, 예, 두 개만큼만 확실히 잡아버리면, 예, 학교로는 자신감 생겨버립니다. 점수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꼭 체크를 잘 하시고, 계산 문제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과정 18강, 19강, 요거 기초 특강은 꼭 프린트 뽑아가지고 수업을, 요것만 따라오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첫 페이지가 3페이지죠. 자, 총론인데 제1편. 자, 3페이지 보시면 차트 1장 부동산 학의 이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 요거 봤죠? 기출표. 요거 딱 1번 보니까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 이거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요걸 잘 보게 되면, 기출표를 보게 되면 이게 나온 게 10회, 15회, 19회, 26회. 요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예. 이것만 딱 봐도 뭐라 할 수 있지? 5년마다 건너뛰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말입니다. 이런 파트를 매첫 시간마다 수업한다. 예. 쓸데없어요. 저는 패스합니다. 아시겠어요? 패스하고. 부산 학은 언제? 다음 과정 3월달에 딱 한번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들은 패스합니다. 왜? 안 중요하니까. 패스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개념과 분류. 다시 기출표를 보세요. 예. 어디가 중요한지. 자, 이제 목차 2번 제가 똥맘이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개념과 분류 나왔잖아. 첫 번째 까만 시험은 부동산 개념이 5, 10, 11, 12, 14, 초과 시험 17, 22, 23, 27, 29, 30.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중요합니다. 개념. 이 외에도 내려가서 복합 부동산 개념. 정착물 각각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토지 분류 밑줄되어 있죠. 이것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15번 나왔고 무려 동그라미 15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것 이외에도 지목에 의한 분류 7회, 17, 19회 필지와 획지만 묻는 문제가 1, 3, 4, 6, 18, 5번 나왔고요. 근무성과 9회 때 후보쟁기 단독 문제가 1회 때, 9회 때 포락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딱 봐도 감 잡히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개념과 분류. 뭐가 더 중요하다? 분류. 분류가 훨씬 더 출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개념 분류 항상 A급입니다. 자, 그래서 제1절 부동산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자, 참고로 여러분이 오늘 프린터를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저는 프린터 내주는 거 싫어해요. 왜? 자료가 자꾸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 쌓여버리면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알짜 자료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 이런 거 액기스만 딱 주는 것이지 웬만하면 프린트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자료 많은 게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기본 소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수업 듣게 되면 처음 들으시잖아요. 이제 처음 들으시면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필기하시잖아요. 솔직히 이 수업 들으시면서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고 둘 다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세요. 하나를. 강의 포기할래요? 필기 포기할래요? 필기를 포기하세요. 필기를. 강의 듣고 따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필기. 그래서 절대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강의 노트예요.
길게 넣어줘. 그래서 따로 이한 장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제 이건 나눠준 거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강의 노트인데 앞페이지, 뒷페이지. 오늘 수업하려면 필기 제가 미리 아웃렌 다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카페에 요한장 PDF로 다운받으시면 돼. 요 들고 하게 되면 필기가 필요가 없어. 수업 다 들으면서 여기다가 빈 괄호, 빈 네모 단어 약간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필기할 필요 없이 수월하게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제가 고생합니다. 이걸 미리 다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쨌건 요걸 들으시면서 하게 되면 필기구증이 싹 사라집니다. 여기다 조금만 메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그래도 내가 필기할래. 그래 혼자 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왕이면 나는 이거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무 도움 될것 같아. 그럼 이거 보게 되면 강의 어떤 다 잡혀져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러시면 별도로 일일이 올리는 것도 제가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다음에 선택적으로.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카페 주소입니다. 카페.네이버.com/ 해가지고 에서 리얼터. 리얼터가 미국말로 그거잖아요. 중개사잖아요. 에서는 이제 최고 에서급의 중개사가 되라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에서 리얼터. 여드러시면 바로 제 카페 이름이 뜹니다. 아, 그것도 못하겠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인모도 네이버 카페잖아요. 잘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다가, 해가지고 제 이름 치면요. 그대로 딱 뜨거든요. 뜨게 되면, 분명히 뜨게 되면, 이제 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PDF, 오늘 강의 자료, 필기 노트가 한장딱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 강의 노트를 따로 좀 만들어서 책으로 주면 안 됩니까? 예. 책으로.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왜? 제 강의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강의가 몇 시간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점점 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매 과정마다 강의 노트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한 주마다 전화 딱 뽑아가지고 들으시면 한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만 따로 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 강의 노트만큼은 책으로 만들게 되면 뭐 제가 또 파기도 그렇고 하니까 편하게 한장딱 뽑아가지고 들고 와서 딱 들으시면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대로. 오늘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자, 첫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념. 개념하니까 막참 많이 나왔죠. 그죠? 무려 한 이게 12번 나왔죠. 12번. 엄청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런 파트는요, 한 문제가 나오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필히 득점할 글을 문제로 봐야 됩니다. 먼저 책을 보니까 색칠 네모 있죠? 애드. 부동산 용어 유래. 얘는요, 설명만 듣고 그냥 패스합니다. 시험과 무관해요. 용어가 3개 나옵니다. 1번 리얼티, 2번 리얼 프로퍼티, 3번 리얼 이스테이트. 자, 3번만 밑줄, 리얼 이스테이트. 요거만 밑줄 하시면 돼요. 자, 리얼티 하게 되면 한줄 나오잖아요. 자연물로서 토지와 정착물인데 그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요렇게 물리적 실체만 적어주세요. 물리적 실체. 물리적 실체. 자, 그림으로 확인. 땅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랑 건물, 얘가 바로 실체가 있죠, 실체. 얘가 바로 리얼티. 리얼티. 2번요, 리얼 프로퍼티는요, 맨 끝에 보시면 밑줄 아세요? 법적 권리. 법적 권리. 권리 나왔죠? 권리는 잘 아시잖아요.
땅이건 건물이건 소유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모든 권리가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이걸 둘 다 합한 것이 3번입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합한 것이 리얼 이스테이트.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영어로 real estate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부동산이다. 그래서 3번 밑줄 왜 끊었냐? 부동산을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학자들은 일리 쓰기가 그래서 이제 첫자만 따와요. real estate 하면 re가 돼요. 그래서 대문자로 re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줄여서 RE, Real Estate. 1년 동안 시간 줄이세요. 일일이 부동산 쓰기도 귀찮으니까 부동산 하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Real Estate.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약칭으로 줄여서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부동산 개념 봅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볼게요. 책을 보시면 자, 네모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두장 넘어갑니다. 두 장. 18페이지, 19페이지. 네모 2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또한장 넘어가요. 20페이지. 3번. 네모.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은 섞어서 잘 모르니까요. 자, 먼저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 협의. 다음에 두장 넘겨서 18페이지.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 협의와 광의 두 가지예요. 협의와 광의 두 가지다. 협의부터 볼까요? 15페이지 보시면 1번 협의 부동산 여러 번 나왔죠? 동암 1번 민법 밑줄. 민법 밑줄. 99조 1항에서는 또 밑줄 하세요. 토지 및 정착물 밑줄. 이걸로 끝. 요것만 보시고 이하 문장 잊지 마세요. 까만 네모 있죠? 까만 네모, 아, 실실 네모. 애드. 토지 자본, 토지 계량 비용. 이것도 보지 마세요. 한 줄만 보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자, 따라서 민법에서는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인데, 민법 99조 1항에서는 바로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참고로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 노트 요거 다운받으시면 한 장만 받으시면 이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얘만 네모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에다 얘만 딱 적어주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 토지가 뭐냐? 정착물이 뭐냐? 요거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동산. 동산입니다. 저부터 토지부터 보여요. 토지. 자, 토지는 두 번째 줄부터는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부터는 읽지 마세요. 어디까지? 17문까지는 시험하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토지하게 되면 토지. 토지. 토지는 뭘 보느냐? 43페이지를 보실래요? 43페이지. 폈습니까? 43페이지. 자, 43페이지. 밑에 부분 보니까 17네모 있죠? 민법 제212조 찾았습니까? 예. 요거 한줄 모두 밑줄 아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밑줄.
이런 게 질문이 나와, 시험에. 그러면 요거 옮겨볼게요.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떤 범위? 정당한 이익입니다. 자,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 사항 하에 미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림으로 확인. 자, 어떤 사람이 한 필지 땅을 사요. 소유권. 그러면 지구 중심이고 하늘 끝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을 샀다, 땅을 샀다. 그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까? 하늘 끝까지, 지구 중심까지 내게 아니 대 말입니다. 어느 범위? 정당한 이익에 상하다. 요 범위를 말해요. 요까지가 바로 정당한 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더 위로 아래로서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높은 공간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거는 내 공간이니까 지나가지 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상하위까지만 미친대요. 그러면 요 그림 보게 되면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세 가지. 얘가 바로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공간. 다음에 지표 공간. 다음에 지하 공간. 이 3차원의 일정한 범위까지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토지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요.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설명이 나온 김에 동그라미 1번 보고 있고요. 이 3번 돼요. 3번. 3번 보게 되면 3번. 3번은요. 설명만 듣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 쭉 나오잖아요. 서구 밑줄. 서구 밑줄. 자, 서구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 하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취급하는 것을 통상으로 하여 미쳐냅니다.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 본다. 밑줄. 건물은 토지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 밑줄. 밑줄. 그래서 한줄 내려와서 자, 항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 각각 별개로 다뤄져 별도로 등기한다. 자, 별개로 다뤄진다. 별개 밑줄.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해만 하고 지나갑니다. 서구와 우리나라인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구가 구미, 각국은 구미. 유럽이나 미국을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함께 봐요, 함께. 얘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여기가 이제 서구 해서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다 해서 건물은 토지 포함돼 버려요. 한 덩어리를 본다, 외국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자, 잘 아시잖아. 등기부를 여러분, 열람하게 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등기부가 있잖아요. 뭐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우리나라는요, 함께 일체로 보지 않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보고 있어요. 예. 얘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한 덩어리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별개로 보고 있다. 따로따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부동산 특성도 토지의 특성이 따로 있고 건물의 특성이 따로 나와요. 따로따로. 그런데 구미 각국에서는 한 덩어리를 보니까 따로따로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특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좀 달라집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따로 보니까 토지 특성이 따로 있고 건물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저는 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볼 필요가 없어요. 4번 내에 민법상 정착물이다. 정착물. 지금부터 정착물은 지문이 잘 나오니까 알아야 됩니다. 정착물 보겠습니다. 정착물. 자, 정착물 하게 되면 얘는 바로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다. 토지에 고착이 된 물건이다. 고정물 또는 고착물을 말해요. 고정이 되었다. 이때 고정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을 의미하지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은 항상 계속적인 고정입니다. 일시적이면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무를 임시로 심었어요. 임시로 심은 나무는 일시적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식 중에 수목 이렇게 불러요. 얘는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요. 판다집 있죠. 판다집도 철거가 용이하니까 정착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이것도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시내에 차를 몰고 운전합니다. 시내에 주차하죠. 그래서 마침 주차기구 딱 들어서니까 입구에 많이 보이는 게 컨테이너 박스 많이 보시잖아요. 창문 딱 열고 주차권 주고 있잖아요. 얘도 뭐지? 일시적입니다. 이동 용이하거든요. 이런 것도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착물 하게 되면 일시적인 것은 정착물로 보지 않고요. 항상 어떤 조건이다? 계속적 고정이다. 여기까지 개념 끝.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첫 줄,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 정착물이란 밑줄입니다. 물리적으로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 고착되어 있는 것 밑줄. 자, 그래서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인 고정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정착물 종류가 다음 페이지 넘어요.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기역번 건물, 니은번 임목,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디귿번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한연생식물, 목차가 3개 나옵니다. 일단 밑줄 먼저 할게요. 디귿번 밑줄 아세요?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식물. 자, 그러면 이제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은 뭘 공부합니까? 정착물을 공부하죠. 정착물을. 정착물은 뭐라고 했죠? 계속적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디귿번,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정착물 종류가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잖아요. 정착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유의할 점 뭐냐?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착물입니다. 왜? 나무도 이렇게 심어버리면 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도 계속적 고정이잖아요. 계속적 고정. 단연생 식물은 여러 해.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잖아요. 여러 해.
이것도 뭐지? 계속적이지. 그러니까 뭐지? 정착물이다. 되시겠죠? 따라서 경작을 여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엑서 17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정착물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기업번 건물, 니번 임목, 수목, 미분리가 실 농작물, 그리고 디귿번 뭐 등등등 나오잖아요. 자, 항목이 나오죠. 기업번, 니번, 디귿번입니다. 기업번, 니번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그냥 독립 정착물 적어주세요. 독립 정착물.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은 종속 정착물 적어주고요.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양자 차이가 뭐냐? 주로 정착물인데 독립자가 붙어. 종속자가 붙어. 이건 뭐냐면요. 주로 얘는 차이점은 주로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또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들어보시는 명인방법, 등기 또는 명인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독립물로. 그러나 얘는요. 등기 안 해. 등기를 안 해요. 등기 안 하면 독립 물건이 아니지. 아니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토지의 종속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보시겠죠. 아, 기업번, 니은번은 주로 이런 것들은 등기하거나 명인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보는 것들인데, 그러면 디귿번은 등기를 안 하니까 이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토지 일부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디귿번 보게 되면, 자, 경작을 여하지 않는 나무나 단년생 식물은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리, 담장, 도로포장. 자, 다리 이거 있잖아요. 자, 상식이 내가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 주택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물이라. 독립물이라. 그러면 주택을 삥 둘러싸고 해서 담장이 있죠. 대문이 있죠. 담장이나 대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얘가 되겠지. 예. 얘가 바로 디귿번. 다리, 담장, 대문, 도로, 포장 등은 등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다음에 5번. 바로 정착물 픽시처. 자, 요 설명이 바로 얘가 돼요. 정착물 픽시처. 뭘 말하죠? 계속적 고정을 말해요. 계속적, 계속적. 동산이 있죠. 자, 동산은 한마디로 이동성입니다. 움직이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나 마이크나 분필이나 칠판 지우개나 전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은 움직이니까 정착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동산도요. 계속적으로 고정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고정이 된다면 정착물로 보자는 게 지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항목이 4개 나와요. 기업번 물건의 부착 방법, 니번 물건의 성격, 디귿번 당사자 의도,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항목 4개 나와요. 첫 번째 물건의
도착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 세 번째, 물건의 성격.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나와요. 자, 뭐라고 했죠? 이 항목, 뭐라고 했죠? 동산이더라도, 예,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착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다 나올 거, 네모도 나올 거, 전부 다 설명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착 방법은, 자, 또 1번이죠, 1번. 자, 1번 보게 되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 또는 제거합니다.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현재 앰프 있죠? 동산입니다. 옮기면 되니까요. 만약 여기에 히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역시 그대로 들고 옮기니까 동산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천정은 없네. 보통 새로 된 천정을 보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 아시죠? 천정이 달린 거. 걔는 뭡니까? 건물에 손상을 주고 부착을 시켰잖아요. 얘는 뭐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라도 시스템 에어컨처럼 손상을 주고 건물에 설치가 됐으면 계속적 고정이니까 뭘로 본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다. 한 가지만 더요. 뭘 그랬습니까, 제가? 수도꼭지죠. 얘는 동산이야. 철물 좀 가가지고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들고 호수에 넣어버리면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그러나 얘를 집을 지을 때 주방에 설치하잖아요. 어떻게 벽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서 부착을 시키잖아요. 건물에 손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계속적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된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다. 여기까지가 부착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설치 의도.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치 의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 이런 것들은 역시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 예를 들면, 자,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 스토브. 가스레인지. 자, 가스 스토브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를 해요. 다음에 임대 주택에 설치를 해요.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는 여러분의 집이죠. 여러분, 이사 갑니다. 이사 가게 되면 얘를 갖고 갑니까? 그냥 두고 갑니까? 가져가니까 동산이지, 이동성. 얘는 동산입니다. 가져가니까.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지었다. 원룸. 요즘 원룸은요, 신축했다면 현수막 붙여놨죠. 어떻게? 풀옵션. 그러니까 이 원룸에 들어오게 되면 최고급 가스레인지 또는 뭐 옆구리 TV다, PC다 설치가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가 된 가스더브는 제대로 살다가 이사하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얘는 바로 동산이 아니고 정착물이다. 왜? 임대 부동산에 가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설치해주고 TV 설치해주고 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뭘로 보자?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정착물로.
세 번째, 물건의 성적입니다. 동산이라도 이 물건의 성적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해요.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다. 그러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자, 이런 얘가 채권상입니다. 자, 채권상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들고 옮기면 되니까. 예외적으로 주말에 교회 갑니다. 교회 강당이에요. 자, 교회 강당에 가게 되면 교회에만 어울리는 교회의 특수한 채권상이 있잖아. 얘는 교회 건물 용도에만 어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봅니다.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되면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차 관계죠. 그다음에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자 정착물을 설치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까요? 선반 또는 진열대다. 여러분 학원 출입구 딱 들어오니까 카운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반 진열대를 쭉 보시잖아요. 이 학원 거예요. 학원 거.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 학원이 7층을 세들어서 학원을 운영하니까 뭐가 되죠?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 진열대가 돼요. 이때는요, 학원 임대차 기간이 다 종료가 되게 되면 얘들은 다 치워야 됩니까? 그냥 두고 갑니까? 다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이런 것들은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 치워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이거는 시험이 잘 나와요. 지문에 꼭 기억합니다. 다음에 건물주가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건물주가 직접 군데군데 건물주가 선반 진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 임대인의 정착물입니다. 임대인이 설치가 된 것은 임차인이 세대 살다가 예를요 자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있어 없어요. 마음대로 훼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그대로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얘가 잘 나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 A번의 내용입니다. 리얼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 A번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임대인이냐 임차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임대인이면 뭐죠? O 해주고 임대인에다가 O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에다가 X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는 정착물 O가 되고요. 임차인은 정착물 X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B번 그리고 또 밑줄 아세요? 자, 이 정착물이 두 줄 밑줄 아닙니다. 매도자의 것인지 매수자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정착물로 보면서 매수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자, 나왔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대요. 불분명하다면 매도인의 것으로 보지 않고 매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이 있어요.
자, 이주택은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아주 고급주택 나오잖아요. 호화주택. 볼 때마다 어쩜 저런지만 살아볼까. 정말 부러운데. 집이 우리랍니다, 그냥.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냥. 연못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그냥. 나무도 잘 심어놨습니다. 정원석도 돌도 있고요. 멋집니다, 집이. 근데 마침 이 나무가 그 유명한 가장 비싼 소나무, 적송이라.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몇천만 원 합니다. 이 정원석도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얘가 뭡니까? 사고 팔고 매매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거래하게 되면 이게 누구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매도된 것이 아니고 매수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적송이나 정원석 어떻게 하죠? 거래할 때 특약, 특약, 매도인이에요. 이거는 고가품이니까 내가 가져간 특약을 달아야 됩니다. 달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하게 되면 주로 매수인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착물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착물 문제, 한 문제 예제만 풀어보고요. 풀어보고 쉬겠는데요. 오늘 프린터 두장 나갔죠. 자, 지문. 자, 제가요, 요 프린터 제목이 뭐죠? 단원별 기본 다지기 확인 학습 있죠? 얘는 제가 따로 오늘 강의 PDF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지금 요거 다 지문이거든요, 지문. 저는 자료 많이 주는 거 싫었는데, 요것만큼 앞으로 계속 자료를 드릴까 싶었는데, 요 자료는요, 계속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모에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최다 빈출 지문집요. 이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이거 보게 되면 너무 좀 혼선이 생기니까, 일단 제 자료는 오늘만 내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 지문 연습, 얘는요, 제 자료는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가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통일해가지고 요 지문집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만큼 괜찮은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료는 오늘까지만 첫 주만 내어 드리고요. 오늘 자료 보시면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12번까지. 12번까지인데 마침 뒷페이지 보니까 정답과 해설이 전부 다 친절하게 다 달아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습하셔도 돼요. 그러나 질문 한 개만 연습할게요. 7번, 7번. 7번. 부동산 정착물의 구분 기준 10번 볼까요? 요거 정착물의 구분 기준 요거 좀 나오잖아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를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관계에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앞에 거 보게 되면 앞에 문장이 애매합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부착 방법 맞습니다. 물건의 성격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가 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동산은요, 주로 가치가 적은 게 많겠지만은요. 아주 그 희귀한 다이아몬드라든지 미술품 있죠. 이런 것들은 몇백억, 몇천억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런 것들은 정착물에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부동산은 경제 가치가 크지만은요. 또 부동산도 가치가 작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몇년 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시가 가장 작은 낮은 부동산 싼거 어딘지 아세요? 무인도인데요, 무인도. 싼 땅, 무인도인데요. 저기 저 전라남도 진도 있죠, 그죠? 그 주변에 옥도라고 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그 땅이 과거에 공시가 가장 싼 땅이거든요. 공시가 보통 해비당 가격이죠.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공시가가 1,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 그 옥토의 그 땅은 말이지 1제곱미터에 1,000원도 안 하면요. 땅 이만큼 면적이 시흥땅보다 못하잖아.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 적으면 동산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7번은 앞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X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문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지문을요. 일단 교재는요. 정착물가지를 설명드렸고 쉬었다가 19페이지 목차 2번 경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